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임프피 라디오 씨입니다. 오늘은 아일랜드 좋아하세요? 3탄 문학 이야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아일랜드를 너무너무너무 좋아하고 죽기 전에 아일랜드를 꼭 한번 방문하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가진 임프피가 이야기하는 아일랜드 시리즈 3탄입니다. 헬로 더블린. 더블린이 아일랜드의 수도이죠. 제가 아일랜드를 관광을 하러 가게 되면 바로 헬로 더블린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인데요. 문학과 예술의 도시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입니다. 유네스코 지정 문학 도시죠. 알고 계셨나요? 저는 알고 있었답니다. 아일랜드를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이 문학과 예술의 도시라고 하려면 뭔가 좀 달라야겠죠? 바로 아일랜드에는 4명의 노벨상 문학상 수상자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리고 바로 이 노벨상 수상자들을 기리는 더블린 작가 박물관이 더블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를 가게 되면 이 박물관을 한번 꼭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바로 노벨 문학상 말고 다른 문학상이 있습니다. 국제 더블린 문학상이 있지요. 그러니까 정말 문학과 예술의 도시답죠? 그럼 이 문학과 예술의 도시 더블린에서 그리고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들을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제임스 조이스가 있고요. 조지 버나드 쇼, 윌리엄 예이츠, 그리고 사무엘 베켓트가 있습니다. 윌리엄 예이츠는 아일랜드에서 첫 번째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그런 분이죠. 그리고 조너선, 스위프트, 브람 스토커, 그리고 오늘 제가 얘기할 아일랜드 작가, 아일랜드 더블린 출신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있습니다. 많죠. 아일랜드 굉장히 작은데 문학상 수상자도 4명이나 있고요. 작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율리시스, 피그말리온, 고도를 기다리며, 걸리버 여행기, 드라큘라, 그리고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굉장히 책들의 이름을 들으니까 기억이 나시죠. 오늘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아일랜드 작가 오스카 와일드 이야기와 그 오스카 와일드가 쓴 동화 행복한 왕자를 길게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한스 안데르센, 그분의 인어공주와 더불어서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읽고 눈물을 흘렸던 행복한 왕자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해드릴까 합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아일랜드 더블린 출생이죠. 그리고 파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1854년도 출생인데요. 동시대 작가가 있습니다. 동시대에 태어났던, 1854년에 태어났던 작가가 있는데요.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물론 많죠. 1854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 오스카 와일드와 비슷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작가가 바로 프랑스의 시인 아르틀 랭보입니다. 이 두 분이 굉장히 유사한 사건을 겪는데요. 그건 다음에 제가 랭보 이야기를 해드릴 때 할게요. 저도 굉장히 이 랭보 시인을 정말 좋아하죠. 제가 사춘기 때 사랑했던 정말 외국의 처음 시인이었죠. 윤동주를 굉장히 사랑하는데요. 윤동주 시인을 사랑하는데 그분과 더불어서 이 아르틀 랭보라는 시인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아무튼 이 랭보 이야기도 제가 다음에 해드릴게요. 오스카 와일드 역시 시인이었습니다. 시인이었고요. 그리고 작가이자 희곡을 썼던 그런 극작가입니다. 엄마가 작가였어요. 이분의 엄마가요. 그리고 아버지가 의사셨죠. 그래서 굉장히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키도 굉장히 컸다고 하죠. 180 넘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180이라는 거는 정말 잘 먹고 잘 컸다는 그런 이야기죠. 부유했다는 그런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오스카 와일드가요. 시집을 1881년도에 내면서 등단을 하였습니다. 이분이 그 이후에 그 유명한 도리언 그레이의 조상, 희곡 살롬의
그리고 동화 행복한 왕자를 쭉 써내게 됩니다. 행복한 왕자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 하면서 1888년도에 동화집을 하나 내고요. 유일한 장편 소설이었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을 1890년도 때 쓰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 희곡 1891년도에 살로메라는 희곡을 쓰게 됩니다. 정말 이 1890년대 때 당시 오스카의 와일드의 위상은 정말 유명세 그 자체였죠. 이분이 패션과 매력적인 화술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유미주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 그런데 이분이 사생활로 굉장히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이 사건으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용납할 수 없었던 사생활 사건을 일으키면서 감옥행을 가게 되죠. 랜보 역시 그랬죠. 근데 저는 그때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런 사생활은 사실 예술가한테는 어떤 색다른 관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던 게 아닌가. 자기만의 색다른 시선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원래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금기시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작가가 하지 말라면 하고 싶은 그런 금단의 열매를 먹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 정체성과는 별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마치 이브가 선악과의 그 과실을 먹었던 것처럼 이분도 점점 그 금단의 열매에 빠져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결국 그 당시에 금기였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 나중에 출감을 한 뒤 타지인 프랑스로 가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프랑스에서 사망을 했죠. 저는 이 오스카 와일드의 여러 작품을 다 읽어봤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좋아했던 작품이 바로 동화 행복한 왕자였죠. 인프프에게는 아마 동화가 적성에 맞나 봅니다. 아무튼 어린 왕자, 뭐 인어공주 그리고 이 행복한 왕자인 것이죠. 행복한 왕자가 제가 어렸을 때 읽었을 때 이 왕자라는 글자가 한자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눈에 띄었죠. 뭔 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행복한 왕자의 이야기는 다들 아시겠죠. 동화니까. 아름다운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있었는데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려고 했던 제비가 이 왕자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그렇게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왕자가 제비를 낚았습니다. 이 낚인 제비가 나중에 결국은 추운 겨울에 동사를 하게 되는 너무나 슬픈 그런 이야기인데요. 결말에 가서 제가 정말 펑펑 울었었죠. 인어공주를 읽고 펑펑 울었는데 이 행복한 왕자도 펑펑 울게 되죠. 어린 왕자도 나중에 결말에 펑펑 울었는데 아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이 세 개의 문학 작품이 저를 많이 울렸었죠. 저의 유년 시절의 감성을 만든 그런 책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비가 가려고 했던 남쪽 나라가 궁금하시죠? 어디였는지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로 가려고 했던 따뜻한 이집트로 가려고 했던 이 제비가 아름다운 왕자의 그런 부탁을 들어주다가 결국엔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행복한 왕자의 이야기는 어떤 교훈적인 결말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아름다운 어떤 이야기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어떤 이야기. 그런데 사실 이 행복한 왕자에서는 셀프 세크리파이스, 자기 희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비의 희생, 왕자의 희생, 자기 희생 이런 것을 이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 콘스탄틴에 보면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을 했는데요. 이분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이 천국으로 가게 된 이유가 바로 셀프 세크리파이스였던 거죠. 원래 이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했던 존 콘스탄틴이 자살을 했기 때문에 천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옥으로 지옥행을 가게
예약이 돼 있었는데 나중에 천국으로 가는 그런 화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자기 희생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자기 희생을 했던 제비 그리고 왕자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두 제비와 왕자가 비참한 결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제가 생각했을 때 오스카 와일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희생 그리고 희생 정신이 결국 좋은 결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스카 와일드는 행복한 왕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작가가요. 이 결말은 바로 햄릿에서도 이어지게 되는데 제가 다음에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햄릿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나중에 또 커서 이 행복한 왕자를 읽어봤는데 또 다른 생각을 했었죠.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제비처럼 안 되려면 제비가 왕자에게 낚여서 결국 죽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 오스카 와일드는 천재는 타고난다 이렇게 말한 그런 작가이죠. 저의 유년 시절에 감성을 만들어 주었던 오스카 와일드와 안데르센 이 두 분을 생각을 하면서 오스카 와일드가 말했던 명언을 하나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인생은 다음 두 가지 명제로 귀결된다. 첫 번째,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다. 두 번째, 할 수 있지만 하고 싶지 않다. 요 두 가지로 인생은 설명된다. 이렇게 오스카 와일드가 말했었죠. 아무튼 이 아일랜드 문학의 도시 꼭 한번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자기 희생을 했던 행복한 왕자처럼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행복한 시간이었기를 생각해 봅니다. 다음 시간도 만나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